잘 안 가요, 강의.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가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을 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말기가 오픈하자마자 설치가 안 되니까 현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수학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4만 원어치를 사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내드렸는데 그 손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 손에 3만 원이 있고 제가 만 원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 계좌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랑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비밀번호까지 써드린 거예요. 아니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네. 이 방송 끝나면 가게 손님들 이제 매워 터지겠네요. 저기 그 가게 어디예요? 곧 문 닫을 거예요. 정말? 정말 이상한 것만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단하시네. 예. 아니 근데 뭐 두 모녀가 정말 너무나 이제 재미있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니까 예. 그거 보기가 좋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승자 알아볼까요? 그래요. 예. 승자는요? 교환장이네요. 교환장이네요. 그러면 또 뭐 이번에 얘기도 만들어 볼 수가 없죠. 우리 박지민. 네. 네. 지금 보니까 나대지. 이거는 부동산 용어거든요. 나대지. 나대지. 그러니까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나갔는데 되게 좀 원래 밝은 성격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댄다. 아, 나댄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워낙 이렇게 통통한 체육이 있으니까 또 돼지라는 이름이 붙여가지고 나대지라는 별명이 나대지? 나대는 네, 돼지 이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초반에 악플을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네. 또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옆에서는 막 상관하지 마라. 그냥 보지 마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뭔가 계속 보게 되고 하는데 저희 이제 엄마랑 아빠가 좀 되게 긍정적이게 해결을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냥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아 쟤 나댄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나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기고 긍정적으로 네네네 그러면서 댓글이랑 막 대화를 해요. 진짜 너 되게 나댄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나대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 악플이랑 그러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신기하게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지민이가 평범한 그냥 학생에서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인터넷에서 막 욕도 떠오르고 특별히 지민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주고 그래서 잘 극복하고 있어서 참 대견했어요. 저희가 지민이 형이 그 살 얘기했는데 사실 명절 때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명절 음식 먹고 이제 사치는 거 아니죠? 튀김 사와 가지고 무서워요. 여기 지금 뭐 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엄마는 새벽에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귀신같이 딱 잠을 주무시다가 소리로 문 닫아. 진짜로? 냉장고 닫는 소리는 크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 찌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세요. 아니 얘가 이제 그 아기 때부터 제가 참 이쁜 줄 알고 제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런 그 어디 캐스팅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구경하러 오래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얘가 엄마 나 살 몇 킬로만 빼래 그래서 아니 네가 지금 날씬한데 살 뺄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살을 빼라고 하냐고 참 이상한 데다고 예. 어쨌든 그런 계기가 돼서 갔어요. 갔더니 아니 다 젓가락인 거 애들이 우리 딸만 반 두 개 막 입하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나 이왕하려면 살을 빼라. 그때 날씬했는데도 아니더라고. 걔네들 본디로는 살을 빼라. 제가 태어났을 때 우량하러 4.8kg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서 저희 친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되게 막 못생겼다고 막 되게 서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나났는데 옛날 사람들은 납작한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이런 거예요. 축구공 같이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원래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옆으로 누우면 안 되는데 얼굴형이 예뻐지라고 제 생명을 담보로 엄마 그냥 옆으로 누우신 거예요. 아니 얘를 낳는데 그래서 귀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때
아니지. 쌍꺼풀을 진해지라고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손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고. 손으로 이렇게요?